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선택 백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신앙의 1세대로 지금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1세대로 가문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그 1세대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를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 삶을 살다 보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나의 이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좋은 이즘이 있어요.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일반은총에 의해서 생겨나는 좋은 이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즘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 앞에 놓으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여러분, 우리 민족적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여러분,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주도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이데올로기를 치료해야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느 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고, 지금. 예? 좌파요, 우파요? 제일 무서운 질문이라, 이게. 앞에서 묻기가 뭐하니까 계속 문자로 묻고. 예. 때로는 이름은 묻지 마세요. 대답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파라고, 예수파. 성탄하신 예수 앞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생각도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도 천하게 여기질 않아요.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즘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환이고 생명으로 오는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막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막의 한 마을로 도착해서 거기서 쉼을 얻고 다시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을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분주한 마음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는데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니은 니은 넘어가고 드디어 어둠이 칠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마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막에서 어둠을 만났다는 말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리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자, 어떻게 갈까 하고 부지런히 길을 찾아서 가기를 열망하고 힘을 써서 가는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걷다 보니 그 앞에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간 길이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아, 방금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나도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이 놀라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발걸음이 자기가 걸어간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자기가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또 빙빙 돌면서 자기는 지금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가 길을 삼고 자기가 길을 내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기준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다 찾아서 이게 맞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걷지만 인생 여정을 가고 가다 보면 결국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결국 마지막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새 역사를 향하여 그 새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고 열기를 소원하며 모세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애굽으로, 말씀 따라 출애굽, 말씀 따라 광야, 말씀 따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 봐요, 맞다르잖아요. 아이가 응답해.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왜 우리는 애굽의 그 풍성한 물을 인내 살게 하지 않고 광야로 들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아무리 짜증나도 모든 일은 뭘 따라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해요. 여기 반석에게 명한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세게 쳤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물 내줄 테니 물이나 마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절 이하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 여러분, 가문의 새 역사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런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인정사정 다 그런 거 보면서 다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못 보는 건 뭐냐? 새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 앞서서 말씀, 사정 앞서서 말씀, 감정 앞서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쫙 펼쳐지는 겁니다.